아마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매일 마주한 아침 햇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묵직한 침묵을 깨고 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매일 죽은 자를 만나는 남자. 언제, 왜, 어떻게 삶이 끝나버린 것인가? 무수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죽은 자와 산 자가 마침내 이곳 부검실에서 마주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죽은 자의 몸 안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 간을 괜찮네. 심장도, 간도, 폐도 모두가 죽음의 이유이면서 동시에 삶의 기록들입니다. 폐가 굉장히 벽에 붙어 있어서 힘드네, 방리가. 그런데 아유야, 폐 철수하시죠. 예, 네, 요거까지만 찍고 나가세요. 네, 철수하시죠. 아, 네, 죄송합니다. 나가라고 해서요. 그 방금 보셨던 그분은 사실은 폐에 결핵이 굉장히 심하게 전체적으로 있어서요. 그 취재진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좀 나가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일이 종종 있는 사람인가요? 결핵은 자주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에이즈 환자를 이제 한참 사망을 많이 했을 때 부검할 때도 그때도 역시 이렇게 폐쇄를 해놓고 그때 이제 출입을 금하면서 했죠. 가끔은 이런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침묵에 갇힌 시신과의 대화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때론 위험하고 때론 슬프고 아프기도 합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진실을 털어놓기도 하죠. 부검이란 말을 영어로 오토옵시라고 그래요. 오토와 옵시의 합성어인데요. 스스로 보여준다, 스스로 말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스스로 보여주고 말하는 걸 듣고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그게 만약 억울한 거라면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줘야죠. 라틴 경구에 모로투이 비보스 도슨트란 말이 있습니다. 모로투이는 그 죽은 자들, 그리고 비보스는 산자들, 도슨트는 말한다, 죽은 자들이 산자에게 말한다. 이런 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이제 말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처럼 들을 수도 있는데, 그냥 왜 이렇게 되셨어요? 라든가. 왜, 이런 왜?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다 실제로 하기도 해요. 이제 죽은 자에게만 허락되는 그곳. 베일에 쌓여있던 부검실의 문이 열립니다. 삶이 때론 우리를 속인다 해도 그럼에도 산다는 건 눈이 부신 일입니다. 이 눈부신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차디찬 시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비밀과 사연을 품은 이들일까요? 해마다 국과수를 찾는 시신들은 9천여 구에 달합니다. 모두가 죽음의 이유에 대해 물음표를 달고 오는 사람들이죠. 새벽 이슬이 마르기도 전 도착한 시신을 맞을 준비로 부검실도 분주해집니다. 오늘 부검을 진두지휘할 국과수 법의관들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모두 6구의 시신을 두 법의관이 마주할 겁니다. 저희 한 팀은 이제 법의관 있고 법의조사관 기본적으로 세 분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두 분은 저하고 부검을 함께 하고 한 분은 이제 사진 촬영을 해주시고 부검을 진행하면서도 세척이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하고 또 이런
적정한 도구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도와주시는 한 분이 붙어 계셔요. 부검이 시작되기 전 침묵의 시신은 국과수 영상 부검실로 옮겨집니다. 이미 생명 활동은 멈췄지만 뇌부터 뼈, 장기에 대한 영상 검사는 부검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부검 전에 전체적인 손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부검이 끝난 다음에 장례를 치러야 돼서 이제 시신을 더 이상 이후에는 확인할 수 없게 되지만 CT 사진은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부검은 시신이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는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영상 부검은 정확하고 정교한 대화를 돕는 거죠. 여기가 면담실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부검하기 전에 정확한 사건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신을 보면서 이제 사건 개요를 소개를 받고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본 다음에 시신 보고 거기 가는 대개 부검의 방향을 결정을 하죠. 아이고 속초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사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시신일까요? 그 옷에서도 그 변사자로 몸 이제 그 주변에서도 휘발유는 데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자기 몸에 휘발유 뿌린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한 건지 발견된 자세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발주둥 치고 이런 자세는 안 보여요. 불이 난 곳에서 마치 잠든 것처럼 죽어 있었다는 여인의 시신. 오케이 보겠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그가 여인의 시신을 만나러 갑니다. 부검대 위에 오른 시신에 남겨진 흔적과 손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부검이 시작됩니다. 휘발유는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화상 외에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었습니다. 기도 안엔 그을음이 가득 차 있었고 사후에 시신에 남는 얼룩, 그러니까 시바는 밝은 선홍색이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여인은 살아있었다는 뜻입니다. 외표 검사가 끝나면 메스로 가슴을 엽니다. 피하 조직과 근육을 얇게 벗겨내 미세한 출혈과 상처를 찾습니다. 화재사의 사망의 기전은 가장 많은 게 CO, 헤모글로빈 생기면서 그러니까 CO를 들이마시면서 사망하는 것이 기본인데 얼마? 44.2%. 여인은 불이 났을 때 자신이 살아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속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인 70%에 비해 낮습니다. 여인의 죽음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잠시 후 불이 난 집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부검도 끝이 났습니다. 여인은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았을까요? 오시라고 그러세요. 네. 이제 부검실에서 나눈 여인과의 대화를 수사관에게 전해줄 차례입니다. 기다리느라 고생이 많으셨네. 외표 검사를 해보니 엄청나게 심한 화상이 있고 선홍색 시반도 보이고 그런데 상처 없음. 응? 기도 내에 매. 우리가 영어로는 수트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끄름이라고 그러지. 끄름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살아 있을 때 불이 났다는 얘기를 의미하죠. 불이 났을 때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아무런 몸부림도 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인이 들려준 얘기가 궁금해집니다. CO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이
한 45% 정도 나왔어요. 이분은 약간의 샤크. 너무 뜨거우니까. 속의 기전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석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게. 그렇지. 그러면서 CO도 많이 들이마시지 않는 거야. 순간적으로 많은 연기를 마신 여인은 실신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살이 배치되는 소견은 못 본다. 약물, 마약, 그다음에 독극물 검사할 거고, 물론 이제 CO 헤모글로빈 정확하게 검사하겠죠. 감사합니다. 매일 어디선가 누군가는 죽고, 그로 인해 누군가는 슬픔에 잠깁니다. 국과수 법의관 한 명이 부검실에서 만나는 시신은 1년에 300여 구. 대개 부검이라 하면 끔찍한 살인사건을 떠올리지만 범죄에 휘말려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시신들이 부검실에 찾아오는 건 5%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부검실이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판단받지 못한 것을 다 우리가 억울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어서 뭐 금전적으로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받는 것도 억울한 거고요. 또 하나, 이런 질병명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에게 정확한 질병명을 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억울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의문이 있는 죽음에 대해서만 부검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거꾸로 의문이 있는 죽음, 사건화가 될 만한 죽음인 줄 어떻게 아시죠? 조사를 해야지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요? 대한민국 의사 12만 명 중 법의관 수는 단 50여 명. 학회가 있어도 그들은 절대 같은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법의관 한 사람이 책임지는 국민의 수는 147만 명으로 미국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검 시설이 없어 묘지와 병원 지하실을 전전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죽은 자와 법의관이 부검실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가 어둠의 시대 횃불이 된 적도 있었죠. 부검실에서 나눈 그들만의 대화가 세상에 전해질 때면 그때마다 우린 아팠고 슬펐고 분노했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집 냉장고에서 갓난아기 시신 두 구가 발견됐습니다. 프랑스 경찰과 사법부, 한국을 깔보며 거만하게 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DNA 분석 결과는 틀릴 가능성이 없다며,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법의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지금, 부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는 해마다 높아져가지만 법의관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한 사람이 저희는 290건, 300건 하는데 10명 있는 법의가 10명 있으면 2,500건, 3,000건 하더라도 힘들지 않는데, 한 명 있거나 두 명 있으면 250건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냥 10%, 20%만 늘더라도 이제 힘들어집니다. 늘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힘들게 허덕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실도 사실 제 뒤로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뒤로 사람을 못 뽑으면 저희 교실도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 한 명이 왔을 때 정말 가상하고 정말 고맙지만은 거기서 살아남도록 내가 서포트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요. 걱정스러운 건 우리에게 죽음이 닥칠 그 어느 날 마지막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안전사고가 있고, 아이고 일이 많았군요 주말 동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은 국과수 부검실이 비상인 날. 아, 제가 오늘 부검한 건에 대해서 업무 분장에 있어서요. 2년차 국과수 법의관인 그녀도 분주해지는데요. 그런데 준비 다 됐어요?
3분만 나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예상밖의 행보입니다. 부검실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딜 가시는 걸까요? 법의관과 법의조사관이 한 팀이 되어 변사자가 발생하면 그 즉시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 의사가 보는 앞에서 뭐 질병이나 이런 걸로 병사로 사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확인 차원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항상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라는 그 법의관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는 저희도 의사. 죽은 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관과의 면담이 아닌 현장에서 법의관이 직접 네. 확인하기 위해서죠. 네, 내용이 오늘 내용이 요거거든요. 새벽 5시 46분에 화재가 났다고 해서 신고가 떨어졌는데요. 아, 이 사람은 화재로 인한 화상이 있는지 봐야겠네요. 없죠? 일단 화재 손상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일상사 변사자 발생 현장은 안녕하세요. 또 다른 의미의 부검실인 겁니다. 아. 외상은 안 보입니다. 부검과 달리 눈으로만 봐야 하는 검안에선 외력에 의한 손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시신에 남은 흔적과 손상 정도를 하나하나 확인한 후 법의관으로서 시신을 본 검안 소견을 수사관에게 전달합니다. 이 소견서는 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부검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고 부검 시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되죠. 부검실에선 오직 죽은 자가 온몸으로 전하는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사건 현장에서 얻은 단서가 더해진다면 죽음의 퍼즐은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맞춰질 겁니다. 하지만 형법이나 이런 책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와 관련이 되었을 의심이 가는 죽음, 그걸 변사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주어가 없어요. 누가 의심하는지에 대한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거기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검사가 의심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검시의 대상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사고가 나면 사고가 났다 안 있다 누가 제일 잘 압니까? 그런 사건들은 의사들을 막 찾아요. 근데 죽음과 관련된 건 누가 제일 많이 알죠? 그러니까 저희는 의뢰되어 오는 것들만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수동적이죠. 우리의 검시 제도엔 매일 죽음을 만나는 법의관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엉터리 거만 때문에 마지막 말을 남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 언제까지 이 기막힌 죽음들을 마주해야만 하는 걸까요? 때론 죽은 자가 꺼내놓은 진실이 거짓을 벌하기도 합니다. 때론 죽은 자가 털어놓은 불편하고 아픈 삶의 이야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부검실에서 들려온 죽은 자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렇게 언제나 산자들의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죽음이 일종의 삶의 과정이잖아요. 마지막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 죽음이. 남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가장 큰 일이니까. 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그 죽음 자체로 죽음이지만 이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 남겨진 사람들한테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게 갈등이든 슬픔이든 뭐 희생이든 뭐 기쁨이든. 그래서 저는 늘 끝이지만 그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이 내 것일까? 아닐 것 같아요. 나만의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죽음을 바로 바라보면 지금 현재의 삶이 조금 더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시 죽은 자를 맞이하려 합니다. 늘 그렇듯 오늘도 산 자는 죽은 자에게 물을 겁니다. 당신은 왜 죽었냐고. 그리고 긴 대화가 끝날 때쯤 죽은 자는 산 자에게 물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 눈부신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이냐고 말이죠. 피곤하시죠? 저희 촬영하는 거. 네. 많이 피곤하네요. 지금, 어떤 게 더 힘드세요? 이렇게 부검실에 계신 거하고 저희 촬영하는 거하고. 부검은 있으면 편합니다. 부검실은. 죽은 자와 대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방이죠.